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제일비에서 나온 닌자고 신제품인데요. 그동안 이제 초프라입니다. 저번에 그 뱀의 속을 할때 보여드렸죠? 여기 있습니다. 정품이요. 정품이 이렇게 있는데 짝퉁하고 정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2015년에 나온 그 닌자고 새로운 신제품 미니 피규어들을 그대로 베낀 제품인데요. 무기들은 조금 후지게 나왔고 저 제품 자체도 약간 조금 떨어지는 느낌? 저번에 데쿨기 아주 확실히 낫긴 낫더라고요. 총 12종류가 있는데 닌자 6하고요. 악당 6이 들어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구성인데 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? 투프레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힘이 세다 그러는데 모든 전투에서 뭐 선봉을 지키고요, 야만적이고 뭐 흉포하다 그러는데 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겁먹고 도망가기도 한다 그럽니다. 이 문제는 너무 싸우는 것만 싸우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전투 중에 뭐 우리 편인지 나쁜 편인지 모르고 막 공격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. 예, 카드 품질은 아주 훌륭하고 좋네요. 카드 품질 반만 닮았으면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제일비가 뭐 카드 만드는 회사라고 그러는데, 자, 무기 거치대가 아니고 카드 거치대입니다. 카드 거치대 이렇게 두 개 끼우시고 이렇게 끼우셨어요. 여기다가 카드 이렇게 세워두셔가지고 뭐 시합에 카드 한 장 내서 뭐 시합하시든지 마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프린팅은 기대 이상으로 이거 잘 되어 있네요. 좀 형편없는 것들도 많고 좀 그랬는데, 그리고 또 이게 좀 부실합니다. 전체적으로 다. 예. 이건 좀 나은 편인데요. 예, 이렇게 여기 보시면 T자 되어 있는 방식이 있어서 꼬리를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요. 옆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손 팔 끼워 주시고 팔 끼워 주시고 손 끼워 주시고 손 끼워주시고, 이거 또 부러지는 거 아니야? 아까 하다가 저거, 저 뭐야. 저기, 파이토 손 부러졌습니다. 근데 들어갔네, 이번에.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. 네, 이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얼굴을 여기다가 끼워주시면 되는데, 자, 프린팅을 또 다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 요거 들어주시고요. 자, 몸통 프린팅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, 이 프린팅을 보시면 이빨 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예, 누굴 물었다가 독이 퍼졌나? 예, 눈도 이렇고 좀 아쉽고요. 하반신은 잘 되놨는데 상반신이 문제구나. 칼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형성이 없이 만들었는데, 자, 정품하고 비교해 보시면 정품은 뭐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잘 되어 있는데 이건 몸통만 잘 되어 있고요. 모양이 조금 다른 거 보니까 다른 제품에 있는 거 베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예, 뱀의 속으로 있는 제품이 아닌 것 같고 눈도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. 예, 칼도 정품하고 짝퉁이 차이가 많아요. 데쿨에서 나오면 아마 요 정도까지는 안 돼도 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요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이것도 이게 정품이고요. 이게 짝퉁이고요. 다리도 막 그냥 툭툭 빠지네요. 예, 이게 초프라이고요. 전부 다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데 초프라이하고 파이토 두 개만 이렇게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스네이크 군단 제품인데 또 그냥 뭐 세워두고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문방구 문구점에서 한 2,000원 정도 개당 판매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고맙사와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